안녕하세요. 일하는 대한민국 김경화입니다. 설 연휴가 어느덧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설을 앞둔 기대감 속에서 들뜬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월요일이지만 오늘도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취업 ABC에서는 채용정보 소통의 장을 넘어서서 잘만 관리하면 취업 스펙까지 올려주는 SNS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31일 월요일 일하는 대한민국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취업과 직장 생활에 관련된 흥미로운 조사 결과와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는 취업 포털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이번 설에 고향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고 있는 귀성일은 2월 2일, 귀경일은 설 당일인 2월 3일을 가장 많이 꼽았는데요. 또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이번 설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계획이고 그 금액은 20만 원 정도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스펙 쌓기에 너도 나도 몰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해보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스펙도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꼽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스펙 1위는 석박사 이상의 고학력으로 나타났는데요. 다음으로 공인 어학 성적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이 같은 스펙이 실제 직장 생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채용되는 데만 필요하고 실무에 활용되지 않아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 밖에도 개인의 능력, 역량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서 이론과 실전의 차이가 커서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네, 채용 과정에서 평가 기준으로만 쓰이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스펙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수취화된 스펙을 벗어나서 지원자의 역량을 판단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구직 준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취업포털 오늘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꼭 알아둬야 할 매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초대와 방문 예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 퍼스널 아이덴티티 개발 연구원 이현주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는 약속을 할 때 특정 장소로 손님을 초대하게 되는데요. 초대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예절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인간관계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보면은 타인에게 초대받기도 하고 초대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친밀한 관계를 갖기도 하고요. 더 깊어지는 어떤 기회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초대에 응한 사람만, 초대를 받는 사람만 예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대를 하는 사람인 경우에도요.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예절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손님을 초대할 때 상대방도 알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요. 어떠한 중요한 행사이거나 아니면 사적인 행사일 경우라도 초대받는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지 초대받는 사람이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준비를 해갈 수 있겠지요. 네. 두 번째로는요. 상대방이 준비를 하거나 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초대를 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함께 초대되는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은요.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그리고 사전에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초대를 같이 하지 않는 게 좋겠지요. 네, 자, 초대할 때 예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초대를 받았을 때 또 어떻게 응답하는지도 참 중요할 텐데요. 초대에 응할 때 예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가장 많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요. 그 참석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초대를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알려줘야 되겠지만요. 아, 나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을 함께 초대한 경우라고 하면 나 하나쯤이야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았다고 하면은요 반드시 참석 여부를 알려줘야지 호스트가 오는 분들에 대한 소개도 준비하실 수 있고요. 음식을 준비하실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옷차림에 관한 거 말씀 안 드릴 수 없겠는데요. 네. 예전에 그 어르신들을 이야기를